안녕하세요. 갓골의 덕천입니다. 이야, 너무 새끼들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. 다가가기만 하면 도망을 가, 싸사. 남들이 별로 사람을 안 보니까 제가 딱 움직이는 순간 다 도망갑니다. 와우. 헤헤, 거꾸로 뒤집어져서. 자, 하우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밖으로 나왔어요. 근데 이 새끼들 5마리인데 5마리 맞나? 둘, 하나, 둘, 셋, 넷. 4마리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. 소리는 잘 들으니까 발자국 소리는 잘 듣네. 긴장 백배네, 새끼. 저 안에 한 마리 나오네. 아이고, 나올라 들어가 보네. 5마리 맞습니다. 와우. 저 입구에 한 마리. 이게 5마리인데 4마리밖에 안 보이더니. 왜? 왜? 와우. 고양이가 눈이 시력이 안 좋다고 그래요. 근데 소리는 기가 막히게 듣는 거죠. 여러분들이 후딱후딱 커야 되는데, 후딱 커서 봉장이 지져봐야죠. 5마리 났는데 5마리 잘 키웠어요. 지금 얼룩이 또 하나가, 잿빛 얼룩이 고양이가 좀더 새끼나로 들어간 것 같은데 잘안 보여져. 너차 밑으로 들어가면 안 돼, 임마. 나갈 거야. 저기 저놈이 새끼 난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. 내가 또 우리 시청자님이 뜨겁다고 지붕해 주라고 해서 열심히 지붕했습니다. 아이고, 이제 끝났어요. 요 깨갱이. 저 진드기. 와, 쟤 어찌하지? 진디가 장난이 아닌데. 와, 온몸에 다 붙어있네. 검은 점들이 저거 다 진드기입니다, 진드기. 어찌됐건 햇빛은 안 들어오고 비가 여기도 되고 뭐
그럭저럭 바람도 막아주고. 일단은 완성은 했습니다. 이제 이 옆면이나 이런 거 이제 그물망을 쳐야죠. 큰 깨갱이는, 아이고, 옛날 구닥다리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. 열심히. 깨갱! 저 새끼의 단점은 오지를 안 해요.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안 해. 그냥 동경이라고 그러죠. 꼬리가 짧은가 경주깨라고 하던가. 근데 야가 조금 큰 상태에서 왔어요. 아주 어릴 때 와야 되는데 조금 큰 상태에서 와갖고 잘 안 따라. 그게 단점입니다. 이놈은 이제 풀어놓은 개들 때문에, 풀어놓은 개들이 이 근처로 왔다 갔다 해서 교미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다 파레트로 막아놓은 거예요. 그 당시에는 뭐 할 게 없어갖고 일단 급하게 파레트로 막아 만났습니다. 그에 비하면 깨갱이 2는 뭐 좋은 집이죠. 일단 문짝을 좀 만들어야 돼요. 문짝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그물망도 다 올려 붙여야 되고 밑에도 붙여야 되고 문짝이 제일 먼저입니다. 와, 이 봉 지약이네. 이거 들락날락할 때마다 얻어맞네. 아, 나중에도 계속 얻어맞을 것 같은데.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를 또 마감했습니다. 낮에는 새벽에는 벌초하러 갔다 왔고. 양호아, 너 새끼 아직 안 났냐? 요놈이 잿빛 얼룩이 새끼가 안 낳는 것 같아. 새끼. 아침에 새벽에는 5시에 나가서 벌초하고, 그리고 뭐 했지? 오늘 벌초하고 뭐 했는지는 모르겠네. 아이고, 아무튼 하루 빡시게 갔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분봉 나온 놈인데 이제 입구에 벌이 늘었죠. 입구에 벌이 늘었어요. 열심히 산란 잘 가고 있다는 얘기죠. 근데 꿀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. 와, 이놈들은 진짜 헬기 가는 소리 납니다. 선풍안이라고 날려놨어요. 지금 들어올 게 밤꿀? 밤꿀밖에 없죠? 뭐 야생화 있나? 그 화분을 따오는 거 보니까 야생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. 지금 얘네들 선풍하는 게 장난이 아니죠. 이게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. 이게 첫 번째 통만 쉬고, 야도 쉬고 있죠. 이놈 별 볼 일 없다는 거죠. 뭐 갖고 들어온 게 없다는 얘기예요. 야도 쉬고 있고. 살랑살랑 요거는 공기순환이죠. 뭐 꿀도, 아, 냄새. 꿀 들어온 게 아니고 공기순환이에요. 요놈도 마찬가지죠. 요놈도 선풍이 없죠. 요놈 살랑거리고 있죠. 요것도 공기순환입니다. 그러니까 저 통하고 요 통하고 야도 좀 빡시죠. 아, 냄새 장난 아니네. 야도 지금 굉장히 빡시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이 밤꿀 냄새입니다. 야가 3단이잖아요. 3단. 장난 아니에요. 야도 살랑거리고 있죠. 야도 별 볼 일 없다는 얘기고. 요놈도 뭐, 한두 마리 선풍하고 있는 건, 이건 이제 공기순환이에요. 근데 야 같은 경우는, 이제 벌이 밀려 나오죠. 그래서, 오늘은 이렇게 구경하는 걸 끝내고, 내일 전체적으로 이제 정밀내금 들어갈 겁니다. 어차피, 아, 나 여기서 방꿀 냄새 장난이 아니네. 어차피 이제, 일이 거의 떨어졌어요. 일이 떨어졌고 할 일도 없고. 그러니까, 아이씨. 이제 내일부터 이제 각 통마다 정밀내금을 할 겁니다.
이제 변화나 이런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다 보니까 제가 정밀내금하는 속도를 굉장히 낮췄어요.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. 그래서 말을 알아듣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 새끼 귀여워 귀여워. 아이씨. 제가 말하는 것도 굉장히 말이 빨라서 알아듣기 어렵다 그러고. 그래서 제가 정밀내금 할때 속도를 굉장히 낮춰서 합니다. 그리고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을 하면서 해요. 근데 이제 그런 것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제 방식대로 내일은 한번 치고 가볼까요? 뭐 설명이나 이런 거. 여러분한테 뭐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 안 하고, 제가 하는 정밀내금. 이게 여러분한테 보여주는, 이 내금을 하면서 보여주는 게요, 시간이, 건 한두 통 보면 한 시간을 설명을 해요. 근데 그것도, 그 말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.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또 말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내일은 제 방식대로, 제가 평소에 하는 내건물 방식으로 해서 착착착 밀고 나가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뭐 지금 이 시즌이면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. 이제 산란유무, 여왕상태, 그 다음에 진드기, 그 다음에 밤꿀. 꿀이 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, 그리고 단상에 헛집을 졌나 안 졌나, 이런 것들만 보면 되거든요. 뭐 내일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계획은 그렇습니다. 내일 정밀내금을 할 예정이고, 제 방식대로 정밀내금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